10초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며 열심히 굽다 보면 숯불 향까지 배어드는데 닭갈비라는 이름 자체가 닭을 돼지갈비처럼 구워 먹어서 유래됐다는 얘기도 있죠. 자, 익은 한 점의 행복.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골목이요? 춘천의 명동. 선생님, 여기. 아, 명동 닭갈비 골목. 1968년이네. 어? 오래돼 있다. 명실상부한 닭갈비의 본고장 춘천. 이게 아마 닭갈비가 그 돼지 파동 났을 때 여기 춘천이 양계장들이 좀 많이 닭이 많았거든요. 돼지 대신 닭. 그렇지, 꽁 대신 닭인데 돼지 대신 닭으로 된 것 같아요. 저 닭띠잖아요. 닭띠요? 닭띠예요. 저 노래 들어보셨죠? 닭 못 들어보셨죠? 네. 한번 들어봐 주래요?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죠? 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랬죠? 어, 날씨가 이제 추워졌네요. 어, 춘천에서 노사연 씨하고 둘이 같이 걷다니. 춘천은 닭갈비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불고기도 있어. 그 좀 궁금하니까 이거 한번 한번 가볼까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춘천 사람들에게 원조로 꼽힌다는 이 집. 오래된 노포치곤 깔끔하다 싶은데 숯불이 등장하지 뭡니까? 흔히 알던 철판 닭갈비가 아니라 숯불에 구워먹는 닭갈비라고 해서 닭불고기라고 한다는군요. 요즘에는 철판에다가 막 야채 넣고 그다음에 닭갈비하고 그건데 저는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숯불에다가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철판이 늦은 것 같아요. 나도 석쇠가 먼저일 것 같아요. 석쇠가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뭐 구워먹는 건 전부 석쇠였거든. 닭고기도 뭐 그렇지 않았겠네. 사실 저 제가 이 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니 닭띠인데 싫어하는 걸 얘기해. 고기 나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보면 먹는다. 생김새만 보면 영락없이 양념 닭구이. 채소 없이 닭 한 마리를 토막내 양념에 재워내줍니다. 숯불에 익어가는 냄새마저도 맛있더군요. 어느샌가 가위를 들고 나타난 주인장의 섬세한 재단. 사서 손이 많이 가겠어, 얘가. 그죠? 그러니까 막 항상 10초마다 뒤집어줘야 돼. 어, 그래. 그것 제일 힘들겠어요. 그 저기 닭갈비 중에서 이게 철판이 하는 게 원조예요? 아니면 숯불? 이 숯불이 원조예요. 그쵸? 네. 원래 숯불은 61년도서부터 여기서 했어요. 예. 저 저기는 70년도부터. 아, 61년, 9년? 네. 먼저예요? 네. 어, 기대돼. 불맛.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10초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며 열심히 굽다 보면 숯불 향까지 배어드는데 닭갈비라는 이름 자체가 닭을 돼지갈비처럼 구워 먹어서 유래됐다는 얘기도 있죠. 자, 익은 한 점의 행복. 누군가에겐 추억의 맛일 겁니다. 맛있다. 약간 좀 단 진짜 불맛이. 불맛. 불맛. 철판이 아니고 이건 철판에서는 그런 맛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불맛이 있어. 불맛. 약간 싹싸름한 불맛. 닭갈비 맛에 일가견이 있는 노사연 씨는 만족한 눈치. 요즘에 철판 닭갈비의 맛에 끌렸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막 그 아프고 고소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원조가 역시 맛있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본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이거랑 같이 싸 먹으면서 부추 무침을 곁들이니 더 좋더군요. 맵지는 않으시죠? 약간 매움해. 약간 매운. 근데 아까 처음에는 많이 달더니 네. 자꾸 막 먹었더니 단맛도 지금 어디 가고 없네. 매운맛이 네. 단맛을 이겨냈어. 육질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좋아요. 네. 13년 전 3대 사장이 된 뒤로 딱 하나 바꿨다는 주인장. 옛날에는 설탕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하면서 파인애플을 좀 많이 넣어요.
되게 고기도 연하게 하고 더 감칠맛이 나요. 참수채 구워도 뻣뻣해지지 않는 것도 비법인데 그 맛에 빠진 사이 오사연 언니 오셨다. 귀한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저 분은 만화가 선생님. 요 회장님 오셨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만 맨날 봤는데 침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고맙네. 어우, 존경하셔라.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일하시는 거예요. 많이 잡세요. 와, 저 얼굴 보니까 좋으세요? 네? 노사연 얼굴 보니까 좋으세요? 어젠가 언제도 봤는데. 어디서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어머니, 지금 밖에서 일하고 오신 거예요? 고기 기름 띄요. 기름 띄요? 식당 옆에 달린 작은 작업장인데 잘 가른 칼로 하루 웬종일 기름을 떼어내는 게 어르신의 일이죠. 우리 엄마 별명이 엄길동이에요. 우리 엄마 엄신데 힘도 좋고요. 원래 잘 다니고요. 그래서 엄길동이에요. 홍길동 아니고 엄길동. 이런 수고가 오롯이 들어간 또 하나의 메뉴가 오도독뼈 닭갈비입니다. 단골들은 이걸 더 쳐준다는군요. 오돌뼈라는 건? 닭 무릎에 있는 그러니까. 관절. 아니 닭 무릎이래 봐 요거밖에 되냐? 이렇게 요게 닭 한 마리. 요게 닭 한 마리? 이게 닭 한 마리. 그럼 닭 몇 마리예요 지금? 세볼까요? 300마리? 이제는 손이 많이 가는 귀한 부위지만 옛날엔 무엇 하나 버리기 아까워서 만들어진 메뉴라는 후문. 살점마다 오도독뼈가 쏙쏙 박혀 있습니다. 그래도 양념은 같으니 별 차이가 날까 싶었는데. 아, 중간에 오도오도 씹히는 게 이 오도독인가 보다. 이야, 기대 이상의 맛. 오돌뼈 식감 지금 솔직히 오돌오돌 했지만 부드럽죠. 생각보다. 이 자꾸 씹으니까 점점 고소해져. 계속 씹고 싶지 않으세요? 딱 좋게 씹혀요 지금. 근데 요즘 저기 이 신곡 준비는 하는 거 없어요? 신곡이요? 신곡 있어요. 지금 시작이라는 노래. 시작. 네. 바램이라는 노래도. 바램? 네. 아, 바램 그거는 그 전에 노래 아니요. 우리만 남은 우리만 남은 그 만남. 바램은 또 달라요. 우리 바램. 숯불 닭 불고기의 마무리 등판. 이거 뭐야? 이건 이런 내장 닭에 이런 내장 없는데. 알이야. 뱃속에 있던 알. 그러구나. 네. 신기하다. 얘는 5초에 한 번 뒤집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응. 고기는 10초에 한 번 뒤집고. 아이고. 얘는 5초. 파리. 파리. 여기. 암탉이 품고 있던 닭알. 옛날엔 영양 만점으로 인기가 높아서 단골들에게만 내주던 부위였죠. 자, 그 맛은? 부드럽고요. 달걀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좀 부드러운 밤구이 먹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밤. 응? 맞았어요. 아, 딱이에요. 여러 가지 맛을 볼 수가 있어요. 흰자 맛, 흰자 맛, 노란자 맛. 예. 제가 노사연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수가 되면 예명을 제가 란자라고 하려고 했어요. 란자. 노란자? 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노사연이 아니라. 닭 한 마리의 모든 부위를 맛볼 수 있는 이 집은요. 59년 노포다. 고기는 역시 불맛이 보태져야 맛을 낸다. 오리를 무는 젊은 학생들 손님은 이 집의 미래를 점치게 한다.